다빈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저거 형주도 그렇지만 처음에 네. 막 그러니까 내가 좀 공격적으로 조언을 했었나? 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절대 좋게 말 안 하지. 그러니까 너네 새끼 그러니까 형주 같은 경우는 좀 참자 삼다가 한번 터트린 적이 있었고 너 새끼 그러지 말라고 너 또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존나 까인다. 그러니까 존나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했었을 거야. 참다 참다 지나가지고. 근데 태우한테도 존나 참다 참다가 너 새끼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했어. 근데 태우랑 너랑은 조금 스타일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게 태우는 너무 굽신굽신 거려. 이 새끼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러냐고. 아 죄송하다고. 그럼 다음부터 그렇지. 알겠는데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형 스타일은? 형 스타일은 홀스? 아까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까면은 차라리 지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더 이상 안 까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막 이런 걸. 걔는 약간 주눅 드는 스타일. 아 주눅은 아니야. 주눅이라기보다 약간 그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얘기하면 좀 눈치 보겠지. 근데 얘기하면서 그러지. 니한테 니가 뭐 주눅 들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해서 난 좋겠다. 난 거기서 말을 딱 끊어. 딱 끊지. 그리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그냥 알아서 해. 나 이거 내가 씨 네 엄마야? 그럼 다 가르쳐 주게? 룰라프야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상처도 받았을 거 내가 지랄하는 거에 대해서. 아 뭐 한 줄도 아니고 그거는. 야. 나 뭐 이제 뭐. 근데 난 있는 걸 다 줘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고 나서 뭔지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카피디 형한테 다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꼭 하나씩 담배 필 때 얘기해준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너한테 널 싫어하거나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습해.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때 화장실 담배 필 때 다빈치한테 내가 얘기했어. 근데 다빈치한테 욱한 날 내가 원래 저런 형인 거 알지? 저런 뒷끝 없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가려서 다 들으면 된다고. 진짜 그랬어? 어. 뭐래? 아니 자기도 안다고. 카피디 형 원래 안 그러는 거 안다고. 제가 잘못한 거죠, 막 이렇게 얘기했지. 그 정도라는 거니까요. 내 앞에서 뭐 형욕했을까봐. 어. 내가. 다음에는 로닉스. 로닉스도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막 그 저희 전반적인 뭐 CG 이미지 디자인 뭐 이런 쪽을 담당해주고 있는 친구도 얘도 능력자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지가 진짜 어떤 그런 필드 실전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생 때부터 말하자면 진우 형이 진짜 눈여겨보고 있다가 얘가 군대 데리고 와서 얘를 갖다가 말하자 납치를 해온 거고 역시나 꼬셔서 로닉스 형은 그게 좋았었어요. 제가 처음 그 그냥 방송할 때 아프리카에서 그 개인 방송할 때 계속 봐주셨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봐주시고 그래갖고 딴짓 했을 거야. 할 거 없어서 그런 거야. 무조이 그리고 로닉스가 음흉해요. 정상은 아니야. 약간 얘도 약간 특이해. 얘도 약간 덕후스타이고 특이해. 뭐 하나의 꼬치가 우리 에린 형도 그러니까 요즘에 맞다. 에린 형이 저희 요즘에 인터넷 저희 웹 담당하시는 분이 뻗어 계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인사를 크게 나가지고 며칠째 지금 회사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업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토토라든지 뭐 이벤트 그다음에 홈페이지 뭐 다운로드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에린 형이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째 못 나오고 계시니까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그런 좀 숨겨져 있는 식구들을 여러분이 또 많이 좀 찾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스게임 직원 소개 가시면 네. 한 명씩 소개가 돼 있어요. 진짜 성의 없게 네, 성의 없지만 그러면서 뭐 아 오늘 영상 너무 자기 노는 영상 너무 예쁜 것 같아 누가 만드셨는지 하하님 영상 요새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 자기 노는 최고예요. 하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막 물어보시면 네. 걔가 답변 달 수 있고 그쵸. 뭐 이거 배너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미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그런 친구들도 사실 그런 피드백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 그래서 지금은 웹 담당하고 있는 에린 형이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네. 막겜 직원이 지금 10명이에요. 10명 딱 10명 진우 형까지 합쳐가지고 그럼 빼고 9명 사장 한 명에 직원 9명 불펌쟁이는 뭐 그냥 에스겜팀 그러니까 진짜 직원은 아니지만은 도와주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너무 고마운 일이고 당군에게 불펌쟁이랑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이 이거 자막 있으면 재밌을 텐데 나한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진 것도 그런 영상들 때문이지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운전이 내 능력은 아니라고 봐요. 외국에서 그거 요청하셨다면서요. 당구나 좀 보내달라고 누가? 정식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누가?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 왜 이럴 거죠? 외국 무슨 사이트? LOL 사이트 아니지 거기? 모르겠어요. 빌리 사이트 아니야? 앙 사이트. 한류스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죠. 싸이랑 같이 손잡고 진출할까? 당말 얘기 좀 하지 마, 당말. 네.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외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게 어떻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으면 저희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어쨌든 자기 갈 길 찾아가는 사람인데 저희가 거기다 발목 잡는 것도 웃기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왜 나갔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솔직하게 진짜 몰라서 그래. 그냥 몰라. 진짜 몰라. 왜 나갔지? 그건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리고 그러면은 에린 형했고 로닉스. 그리고 로닉스는 걔가 그런 디자인 그런 거 하는데 걔네 진짜 다 지 마우스로 해요. 태블릿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태블릿 하나 너 그거 사주면은 네가 좀 더 배우고 이러면서 좀 나아질 것 같냐고 하니까는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주에 진우 형한테 말해서 사서 주려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로닉스 했으니까 또 수환이 러닝레인. 러닝레인. 얘는 정하네. 얘는 러닝레인은 그 최초 뽑게 된 거부터 저희가 나이스게임TV 공식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방송도 하고 그것도 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서 직원을 한 명 뽑자 그러면 이런 한 사람을 알바식으로 뽑자 해서 받았는데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단.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걔 받았어. 네. 바로 올 수 있냐고 바로 왔어요. 그게 러닝맨이에요. 그래서 진짜 잡일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다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 기술 쪽 창진이 형한테 배우고 있고 역시나 안 보이는 데서 뛰지만은 저희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단 꼭 카피디 형 옆에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이스 게임 TV가 겉에서 봤던 거랑 자기가 들어와서 일로 다가가는 거랑 너무 괴리감이 심해서 뛰쳐나간 사람이 많은데 진짜 수원이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잘해. 카피디 형이 욕해도 잘 넘어갈 줄 알고 그쵸. 그 상황은 어떤 그러니까 식인지 아니까 창진 형이 그렇게 그래서 믿고 맡기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얘가 요즘에 LO의 역해 여자 BJ 방송에 가보면 항상 매니저예요. 부럽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섭외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던데?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로닉스랑 러닝레인이랑 둘이 친구예요.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시청자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있는데 네. 로닉스만 딱 오늘 놀러 갔는데 그 파가 있어. 파가 여자분들도 있고 막. 오늘 같은 경우에 과자도 그래서 그 중에 꼬야님이 친구분이랑 와서 사다 주셨고 그리고 어떤 숨겨둔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제2의 카피디가 될 수 있다.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근데 그런 그걸, 거예요. 그걸 배웠을 수도 있어. 에이 청취더라? 끔찍하다. 둘이 그러고 다니면 아 농담이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숨겨진 보배라는 거 그리고 김말리? 익성형. 익성이 아 그 사람이 이제 익성이라는 사람인데 김말리라고 소개돼 있을 텐데. 네, 장인어른 오프닝 만들었고. 장인어른 오프닝, 성장부리 오프닝. 그러니까 좀 센스 있는 오프닝 재밌고 그렇죠. 빵 터지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다 만들어주고 있고 저희 네. 뭐 나이스 게임즈 다운로드 이런저런 광고 영상 광고 영상도 것도 만들어주고 있고 또 능력자죠. 네 능력자라. 능력자지만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 걔도 정상인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건. 지금 레이팅 700대. 진짜? 네. 물어봤어. 레이팅 몇이야? 700대야. 같이 게임을 해봤어. 와 남타 쩔어. 저랑 동갑이거든요. 남타 쩔고 약간 얘는 클럽 스타일이야. 일렉트로니 약간 그런 쪽 좋아하고 약간 자유로운 영혼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프리즘 그, 약간 그 뭐냐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거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미국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 집시 네, 미국이... 자유로운 영혼. 아, 자유로운 영혼. 지씨가 미국에서 나온 히피. 그렇지. 히피. 히피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보헤미안. 약간 좀 그런. 클럽 막 춤추는 영상을 멈췄다 마시고 멈췄다 마시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집시가 뭐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덕분에 이제 좀 재밌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그걸 빌미로 제가 요새 하하 형을 갈구고 있죠. 그러니까 하하 형이 어떻게 보면 하하 형 계보 영상 쪽이 있고.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는 하하 형이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갈굴 수 있는 핑계가 되고 있죠.
하영 전화 안 오네. 방송 안 보나 보다. 일단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청자분인데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라면 박스 고기 주소로 보내면 되겠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잘 먹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가요? 아 맞아요. 저번에 와갖고 여기에 라면 두 박스가 3일 갔나? 4일 갔나? 아니, 저희가 새벽 방송 그러니까 NLE 같은 거 끝나고 다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뭘 먹지 않으면 나 허기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 그치요. 그 먹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라서 요즘에 또 NLE 끝나고 나서 바로 새벽 방송 왜 안 하냐고 시청자분들 그러실 때마다 저도 죄송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뭔가 먹어야 돼요. 아, 있습니다. 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지 일할 때 방송을 계속 켜놔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낮 시간대 방송 없을 때 이럴 때 아프리카 차에 들어오시면은 평소에 얼마나 땡땡이 치나 보실 수 있어요. 소통하는 방송은 아니고 거기 있는 시청자 몇몇이 자기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어요. 쩔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공간이 돼서 그분들끼리 만나고 막. 그래서 오늘도 모임 가져서 아마 다 모이러 왔대. 그분들끼리 놀러 갔을 거예요. 런닝맨이랑 다 같이 술 마시러 왔을 거예요. 여자도 왔나? 아니요. 없어?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방에. 저희 시청자분들 여자분들도 룸믹스 방에서 같이 다 같이 똑같이 놀고 계시더라고요. 부럽다. 오늘 왔나? 나도 가야지. 오늘 안 왔고 오늘 안 그랬어. 그리고는 다 했나 이제? 예.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직원 다 했어요? 제 얘기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중계진 얘기야 사실은. 워낙 저희는 많이 저희하고 다 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흑역사 뭐 웃긴 거 없나 또? 흑역사? 뭐 별로 없는데? 웃겼던 에피소드 사고 쳤던 거 사실 막 나머지 중계진들은 다 작은 곰인 것 같아. 저나 뭐 다빈치나 뭐 그 왜 있잖아요. WC 저는 본 분이 몇 인드라? 안 되지만 인드라 형이나 혹은 초짜 형이나 이런 분들은 다 나이스 게임 뒤에 역사로 보면 좀 작은 부분들이 아닌가? 뭐 작은 부분이라도 어쨌든 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에요. 같이 그룹 했던 사람들인 거고 다 낮게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애정이 없었으면 못했어. 그쵸 그쵸. 뭐 조이럭도 얼마 전에 놀러 왔고 덕진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조이럭도 막 내가 LOL에 접속해 있으면 뭐 방송에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바로 말해줘. 아 럴커 버로우 사건? 보람 누나? 보람 누나라고 나이스 게임 팀 최초이자 최후의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 나 진짜. 완전 개 깸덕후. 근데 여자고 어쨌든 말 뭐 잘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관두고 캐나다. 캐나다에 가 있는데 뭔 일 있었냐면은 방송을 하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영상이 있는데 검색어가 뭐더라? 아무튼 나이스 게임 TV 뭐 방송 사고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CCB 방송 사고 하면 그것도 아 그래? 아 유튜브에 찍으면 그거 안 나올 거야 그래도. 둘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킁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간 시간에. 그래가지고 밖에 이렇게 뭐야 조정실 쪽을 딱 보는데 창진이 형이 그 PD 마이크라고 이제 PD가 이제 이어폰 쪽으로 해가지고 중계진한테 말할 때 쓰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게 이런 형식으로 된 헤드셋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콧구멍에 이렇게 놓고 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보고 저희가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아하하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하는데 의자가 약해가지고 의자가 무너진 거예요. 옆에서 진짜 이렇게 사라졌어요. 옆에서 근데 쑥 떨어졌어. 근데 그게 이제 막 다치고 막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의자가 높이도 낮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나도 사실은 되게 민망한 게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웃겼어. 상황 자체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웃기니까는 막 그냥 웃은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방송 사고지 막 미친 듯이 웃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네이트 뭐냐 1페이지 동영상 올라간 적도 있거든. 1위로 그거 뭐 틀어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 남자 새끼 또 개념 없게 옆에서 여자가 다쳤는데 막 뭐 안 하냐.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그 의자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게 보람 누나였어. 그래서 한간에는 원래 그날도 중계를 진우 형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람 누나가 하게 된 거였어. 그래서 보람 누나가 진우 형 저격밴을 했던 건데 역저격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보람 누나가 되게 보고 싶고 지금도 생각 많이 나요. 캐나다에 잘 살고 있는지 지금 그 영상 틀어주러 간 것 같아요. 창진이 형이 보람 누나 내가 진짜 연락하고 있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인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보고 싶어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친해져가지고 원래 이 쩌리들끼리 친했거든요. 들어온 시기가 비슷하지 않았다. 형 나보다 빠르긴 했는데 근데 그 시절에도 보람 누나 있었는데 보람 누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핵심 멤버들이 있었고 쩌리들이 있었어. 내가 쩌리 1
보람 누나 쩔이 그 몇 명 쩔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쩔이들끼리 집에 갈 때 보람 누나도 집에 갈 때 나랑 같은 항상 지하철 타면서 끝나고 같이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네 맞네 아니 이거 오프닝 맞아 맞아 오프닝 끝나고 나와 아 그래? 이 오프닝은 뭔가... 아, 이거예요 이거 아 이때는 네. 개돼지였구나 저분은 뭐 저건 뭔가 이때가 이제 코에 흥흥 해서 웃었던 거예요 뭔가요? 이건 뭔가요? 오! 쑥 그러니까 이렇게 내 딸을 이렇게 막 챙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치진 않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웃긴 거예요 진짜 이게 일어나. 이 영상은 진짜 여러분 그 막 그 네이트 막 이런데 1위까지도 올라가고 방송 사고로 재밌었어 나이스게임TV 이런 거로 뉴스 뜨네요 오는 중 오는 중 자막은 로닉스가 했던 거예요 우리 그거 고문불가도 네이트 1위 했었어 내가 삭제했어 1위 된 다음날 내가 쪽팔려서 삭제했어 고문불가도 틀어드릴까요?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문정대교? 네. 어 삭제했어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틀지 마 월요일 배틀로 할 때 틀어드릴게요 막 틀지 마 좀 아껴서? 나 틀지 마 저런 방송 사고도 있었고 좋은 회사입니다 정전 낸 적도 있었고요 어... 정전에서 진영이 또 개샤우팅을 날렸던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고 인터넷 선이 인터넷 어. 속도가 안 나와서 아 저 처음에 사무실에 있을 때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제대로가 근데 호의성이 극딜했지 어 그 인터넷이 진상 진짜 진상 중에 난 그런 진상 본 적이 없어 건물이 워낙 꼬진 건물이라 가지고 인터넷 회선이 KT 거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느렸던 근데 방송이 몇 시간 안 남았어 어. 오늘 당장 방송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또 이제 AWL 메이드를 해가지고 처음 막 나가는 단계라서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인터넷 선이 속도가 안 나와서 호이스 형이 전화를 했어요 네. 그 회사에 KT 기지국이 네. 얼마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 고객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쌍욕을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들을 수 있었던 모든 욕보다 진짜 진상 중에 난 진짜 그런 진상을 본 적이 없어 더 민망했던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욕하고 전화하고 나서 나랑 나중에 KT를 또 갔었거든 그래서 담당자 만나고 이야기하러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진영이 사실 지금은 또 성격이 많이 죽은 거고 되게 직설적이야 성격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친해지고 직설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기도 전에 직설적이라서 적이 또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혼자를 안 보냈어요 일부러 불안해서 회사 이미지 다 깎아먹어서 가가지고 처음에 만나기만 해놓고 진우를 일부러 못 만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막 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성격 많이 좋아졌죠 이 정도면 진짜 그런 아 욕먹는 거 진짜 많아 옛날에 그때 아, 플레이풀 할 때도 막 욕먹어가지고 네. 서포터즈는 그냥 포괄적으로는 그냥 나이스게임TV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제가 농담삼아 말하지만 뭐 제 노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이거저거 막 시키고 또 걔네들은 그걸 도와주는 만큼 걔네들이 뭔가 더 보람차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거를 많이 관계를 가졌었고 사실 되게 도움이 되죠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사로노님 같은 경우도 제가 롤겔 눈팅하고 막 인벤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글 많이 올리는 거 보면서 따로 쪽지 보내가지고 나이스게임TV에도 좀 올려주고 나도 좀 많이 알려달라 라고 해서 요새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예. 되게 코치 전역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카우스 관련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어, 워낙 모르는 분들도 이제 많아서 아예 그냥 낮게임 얘기 아니면은 최근의 얘기로 사람들 다 알만한 얘기 사회적 이슈 호스트 찾기 리그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LOL 같은 경우에는 방장이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워3를 이제 해외 선수들끼리 이런 거를 방송을 할 때는 방장이 있으면은 이 방장과의 말하자면은 회선 상태에 따라서 선수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핑이 한쪽만 좋은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얘가 좋고 이 사람은 얘가 좋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경기 진행을 못하고
계속 호스트를 찾았어요. 막 실시간으로 다 제발 방송 보고 있는 뭐 미국 어디 지역 사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시간이 3시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호스트를 찾아서 경기를 했던.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방송에 그래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생겨서 시간 끄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온게임넷에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왜냐면 별의별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아 그리고 아야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야스는 지금 개인 사정으로 저희 회사 그만두고 무슨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일에 다니고 있고. 다녀? 네, 일 다닌다고 들었고 최근에 무슨 앱 개발 업체에 네. 다닌다고 하네요. 예. 거기까지만 저도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호스트 방송사 호스트 찾기는 그래서 원사운드님이 그 소재로 그리기도 했었고. 아 그리고 맞아 이 얘기하려는데 감사합니다. 이말년님이 인벤 방송 쪽에서 낮겜 방송이 더 재밌다고 막 돌직구를 돌려서 그러는데 혹시 보고 계시면은 조만간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잘 모르지만 카오스 온라인 네. 카오스 온라인에서 저희 오프닝 제가 멘탈 버스라고 예능 방송이 있었어요. 네. 저랑 이제 어떤 선수 한 명이랑 네. 필플이라는 선수 한 명하고 진행하는 예능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오프닝에 이말년 그 컨셉 그 작가님의 저희가 그림을 갖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써도 되겠냐? 써도 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쓴 적이 그쵸.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막 저희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네.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그 짱남이 인조 같은 경우도 오프닝이나 영상 쪽에 좀 말년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도 그러니까 말년 씨도 보니까 말년 씨 아까부터 이게 나올 것 같았어. 아까부터 자세가 거들먹거리면서 말년님도 보니까 약간 돈지크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뭐 이 트위터 이런 것도 보시면 약간 맞아. 나랑 맞아 코드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말년님이 그 짱남 2인조 오프닝에 쓸만한 그림 좀 그려주시면은 저희 방송에 한번 이렇게 출연시켜드리는 걸로. 아 뭐 출연시켜드릴 수 있어요? 뭐 연락 주시던가. 그 정도는 저희가 뭐 네 뭐 연락 한번 주세요. 뭐 출연. 근데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만년도 되게 비싸게 그러네 우리 왜 나와도 되는가 그런 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도움이 되죠 저희도 되게 재밌고 농담이고 나와주시면 저희하고 감사하죠. 서유리님도 자기 막 그 뭐 스카이프 막 이런 거에 대화명에 막 요새 뭐 사는 재미 나이스 게임 TV 아 진짜? 어 막 이렇게 써놔요. 하피디 언급 안 해? 아 왜 이래요 왜요 이미지가 이래 그거 보면은 그런 건 저희도 되게 막 힘이 되죠. 아, 저는 서유리보다는 강윤진님이나 강윤진 뭐 카피디 존재 알까? 알죠. 알긴 알겠지. 이상한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놔. 서윤보다 확실히 보고 있나? 혹시? 안 봐. 강윤진님 관심 없어. 바빠. 강윤진님이 더 예쁜 것 같아. 바빠. 그쪽은 롤에만 관심 있는 그러니까 롤에만 롤 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어디 사지? 야, 고기 산댔죠 분당. 누가? 서유리님. 응. 갈까? 아, 왜 그래요? 아 이미지가 막 이미지를 돌직구로 던져 그냥 이런다니까 이미지를 던져 그냥 봐 이러니까 질색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혹시 생기려가도 질색을 해.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남잔가 하다가 아 이 사람 범죄자구나 막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거야. 막, 형이 그렇게 했어 막 연락처 주세요 해서 막 연락처 줘서 형은 막 좋아해.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연락처 왜 주냐면 증거물 수집해서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신고하는 여자 없어. 아 모르지. 나. 신고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냥. 그냥 아까운 거야. 이말년님 혹시 보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아 이말 만화 너무 재밌어. 저도 팬이라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저랑 비슷한 연배. 저가 어리거나. 아 아니 난 많은 걸로 봤었는데. 나랑 비슷할 거야. 나보다 어리는 걸로 알고 있네 나는. 그럼 누나 있나? 결혼하셨어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누나 모르죠 그거. 아 뭐 재미도 없고 예쁘다. 너무 막 이미지를 돌직구로 쇠직구로. 아, 저보다 맞나요? 아무튼 내가 뭐 그 사람 나이까지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검색해서 나이는 그렇게 친한 게 아니라서 네. 나이는 제가 던졌는데 네. 나이는 제가 꼭 검색을 해서 이제 외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 83년생 나랑 동갑이네. 어리네 나보다. 친구하면 되겠네. 친구하면 되네. 말년아. 말년이 형. 말년아. 말년이 형 한번 하세요. 동갑이야. 친하게 지내자. 말년이 형 보고 싶다. 그니까 83년생이면 나랑 동갑이네. 좋겠네. 동갑이네 동갑. 전화 연결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도 정상인은 아니셔. 라이스김 TV 좋아하면 일단 정상인 아니야. 그러니까 트위터 막 보면은 아, 막 싶고 막 무슨 사안 있어, 민감한 사안 있을 때. 그러니까. 던져. 근데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또 팬이 많아. 어, 역시 말년 갑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봐요. 병장도 말년 병장이 무섭잖아. 네. 결혼하셨어요? 부인이 있어요? 네, 장난 아니야? 아, 그래? 결혼하셨다고 신혼여행 가서 막 여러분. 아 그래? 몰라 나. 그 유명한 거? 멘트 모르냐? 여러분 결혼은 뭐가 전부가 아닙니다. 뭐 그런 멘트 사고 봐. 아 그래? 그건 모르겠네. 아 그거 뭐냐? 진짜. 어 제가 이 정도 이 정도로 나이는 몰라도 이런 건 이 정도로 말년이 말년한테 팬이야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다. 아 주말에 뭐 하지? 저 여러분 저 주말에 해설 공부하려고요. 할 게 없어. 너 그러지 마. 그럼 월요일날 막 이 새끼 해설 공부해놓고 왜 이래 이러다니까. 어차피 까이니까 공부하려고 해. 진짜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여자도 없고. 영화 보러 갈래? 나 도둑들 아직도 못 봤는데. 나 봤다. 누구랑? 혼자. 아 그거 진짜 못하겠다. 야 나 이제 혼자가 재밌어. 그래? 나도 두 번 가봤거든. 옛날에 영화? 진짜 할 거 없을 때 일주일 내내 조조 할인 영화를 혼자 보러 간 적 있어. 같은 영화관에 한 3일째 되니까 알아봐. 맨날 혼자 남자가 지금 조조 할인 하니까 표 받는 애가 알아보더라고. 아 너 진짜 그건 못하겠어. 아 근데 재밌어 심야원은. 그래? 진짜 좋아. 나 혼자 밥 먹는 거 이런 걸 잘할 수 있는데 구로 여기 CGV 가거든. 응, 신도림 거기 사람이 없어. 그니까 난 차라리 우리 단체로 가든가 마. 아 단체로 안 가 왜 가? 아 재밌잖아. 아 싫어. 뭐가 재밌어? 나 싫어. 그래 단체로 가자. 이 형 빼고. 진영도 빼고. 아, 그럼 그냥 갈래. 진영이 내야지. 아 법인카드 다 쓰면 되지. 법인카드? 괜찮은데. 아 법인카드를 한 7개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 상관없지. 아 진짜. 도둑들 아직도 못 보고. 나는 이상하게 천만 관객 등 영화는 영화관에서 안 본다 이상하게. 아 난 도둑들 재미없던데. 그래? 그래. 아 일단 내 취향이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나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 영화 보긴 봤구나. 그 나는 왕이로 소이다. 나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그 배트맨 나. 나는 왕이로 소이다 봤는데 진짜 약 빨고 만들었다. 영화도 대놓고 약 빨고 만들었더라. 그냥 웃기려고 작정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나 오늘 집으로 놀러와. 집으로 끝났잖아요. 거북이가 LA 토크쇼 놀러와. 우리 부모님은 여행 갔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심야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가잖아. 이게 시발점이 집으로야. 그전까지 우리 심야 방송이 없었어. 아 맞다. 그러니까, 집으로 누가 던진 거야 또?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가 LA 방송 하는데 압박이 됐었어. 뭔가 프로그램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만든 게 이거 조건이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단의 방송 하기에는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고 아프리카 방송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는 12시 넘는 그 타임대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외부 인력을 안 쓰고 우리 인력으로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 기획한 게 그렇게 세 명. 당말이랑 나랑 당군이랑 딱 세 명. 이게 왜 재미가 점점 떨어지냐면은 하나씩 짝퉁이 깍두기들이 들어와. 처음에 봐봐. 홀스 시작해가지고 다비치 들어오고. 내가 들어봐. 세샤제 되게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근데 이게 이게 터진 거야. 프로그램이 막 터진 거야. 와 재밌다 막 이러면서 홀스가 발장달라. 홀스가 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 같이 해줄까 막 이래.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흥하니까 껴든 거야. 이런 식이야. 그게 처음에 우리 셋이 하는데 존나 재밌겠다고 게임도 존나 우도하면서. 처음에 그니까 다빈치도 새끼도 눈치가 존나 없어. 지가 밤에 왜 남아서 그 마이크를 갖고 중계를 하고 있냐고 그걸 보고. 홀스 형이랑 그렇다 쳐. 눈치 존나 없는 새끼야 진짜. 내가 한번 해줄까 막 이러고 막 언랭이 와서 막 해줄까 이러고 있어. 문제가 있네. 아 물론 이게 프로그램이 어쩌면 그러니까 계속 끝은 있었는데 더 재밌을 수 있었던 시기를 버렸네. 버린지 그래 누구 때문에 망했네. 그리고 자기가 재미없으니까 바꾸자 그러고 자기 때문에 재미없어졌는데. 그니까 뉴메타 연구소 우리 장인어른 맨 처음 할 때도 우리가 장인어른 하고 하니까 맞아. 야 그거 모르시죠? 야 이거 말해야지. 진짜 말해야 돼. 장인어른 우리 둘이서 얘기 다 하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 다 했어. 1회 방송이 누구였냐 누누킹 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5시쯤에 5시쯤에 NLB 들어가기 전에 홀스가 그때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오늘 아 요즘에 당분 힘드니까 장인어른 내가 할게. 뭐라는 거야? 딱 한번 흥하니까. 아니 흥하기 전이야. 아 그 전이요. 그냥 1회 방송. 흥할 것 같으니까. 1회 방송 때 그냥 흥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발당글라고. 그 나도 순간 막 국한 거야. 아, 요즘에 아니 나 방송도 안 그래도 NLB도 자기가 다 하고 배틀로얄도 자기가 다 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딱 사이즈가 그러니까 막 아이템들을 막 내놓으면서 저희 회의할 때 뭐 누가 이걸 맡아서 할 거냐 막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건 사이즈 같다. 나랑 단군 형이랑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뉴메타는 자기랑 동수가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럼 우리가 그럼 자기들로 하자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자기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이제 힘드니까 들어가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화장실 갈 때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화장실 가서 얘기했어. 야 나도 웃겨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호이스 화장실 가서 담배 피러 가자. 나도 화장실 가서 따라가가지고. 형 제가 할게요 그랬어. 아형 그냥 오늘 쉬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나 돌직구로 말했는데. 나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진우 형이 뭐 하겠다 했는데 나 거부한 적 없거든? 네가 하라면 할까? 그냥 까라면 깠어. 그날은 나 욱하는 거야.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나 대놓고 말했는데 이거 의진 형이랑 나랑 준비할 거 아니야. 우리 둘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와 욱해가지고 진짜 그날. 아 그랬으면 또 장인어른 이 재밌는 프로를 하나 날릴 뻔했네. 나 발 담그려고 그래. 막 재밌게 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촉은 좋아. 촉은 좋은 거 같아 진짜. 아 그 어떤 그 냄새를 맡고 이 발 담그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뜬금없이 일찍 들어가 싫어해. 배려하는 척 그것도. 그러니까 아, 평소에 그러던가. 우리 같은 날 자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몇 시야. 우리 이때까지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게임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월탱하는 날 막 그런 날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하면 월탱 내가 오늘 월탱 중계해줄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그럼 IM까지 쭉 해야 되니까 그래. 그날 우리 봐봐 월탱 2시에 시작해서 월탱 IM 방송 IM 5시? IM 새벽까지 했어. 7시 들어가서 10시 거의 8시간 10시간 했어 우리 방송. 그때 방송 한 10시간 했어. 10시간 했어요 그날. 혼자 안 나왔어. 나 없어도 되지 이러고 주말에 개피곤했다 진짜 월탱하면서.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 밤늦게 방송이 끝나면은 다음날 어쨌든 방송은 저녁이니까 다른 일은 조금 늦게 나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없었는데 월탱이 2시 방송이니까 12시 정도까지는 늦어도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막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짧게는 들어가지만 새로운 게임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랬다고요. 나 그날 솔직히 너도 웃겼잖아. 얘도 욱한 거야 그날. 작년 1회 방송 때 1회 방송 때였어요 그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예. 네. 아, 난 모르겠다. 아, WCC 컴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전화통을 붙잡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막방이죠? 그러면 NLB 심야방송 배틀로얄 다 자기 가야 돼요. 못한다니까. 안 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걸 아니까 이러죠. 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나 만약에 갑자기 내일 돼서 너 나오지마 이러면 나 노동부 신고할 거야. 그다음에 나겠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결하겠다고. 자기는 회사 정당한 사유 방송이 흥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정당이 지금 회사 출근도 다 쭉쭉 찍고 있는데 자기는 안 나오면서 출근 잘 열심히 하는 직원 잘랐다고 노동부 신고할 거야. 오늘 며칠이야? 8월 거의 끝났잖아 이제. 그때 한번 방송에서 말했는데 저희가 출퇴근 기록부 찍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월 정산이 되면은 진짜 한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많이 할 때는 12시간 넘게 하고 보통 보니까 대충 한 13시간? 11시 출근할 때는 정시 출근했다 치면 새벽 방송 있으면 3, 4시 가면은 진짜 뭐 많이 하는 거고. 아. 아니 그건 우리가 근데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못해먹겠다 뭐 이런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저희는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푸는 거지. 그쵸. 우리가 그거 생활을 이번 와 예능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때문에 익숙해요 우리는. 익숙한데 익숙해?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에 갈까? 여기서 그만할까요? 끊어야 돼요. 다음 부 하려면 더 하고 지금 끊어야 돼. 적당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 오늘은 사실은 그냥 홀스 까는 방송과 그냥 뭐 에로의 전반적인 얘기를 봤지만 배틀로얄 많이 봐주세요. 네 중요한 거 배틀로얄과 이제 신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천상계 그러니까 천상계라 그래야 되나? 2000 이상대에서 좀 입소문이 나서 낙엽 방송 내가 나갔더니 되게 재밌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좀 생겨야지 방송 등하고 여러분한테도 재미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오늘 얘기는 아까 다 했어요 그때. 네. 뒤늦게 들어오시면 모르겠지만 별 얘기 안 했어요. 가족들인데 뭐 무슨 얘기래. 그러면은 제 천상부심. 천상부심. 그래 얘가 좀 얘기했어. 얘가 그래도 고랭이니까. 아 나 진짜 너 몇 점이야? 저 1810 얼마야? 안 한 지 얼마 됐어? 떨어질까봐 안 하고 있네. 보니까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봐.
루니어스도 정글 쪽에는 이제 이해도가 너무 높은데 그 외적인 건 약해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 제가 1800, 1800 이상이 1000명인데 1800을 찍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혹시 전화할게요? 그러다가 뭐 게임하는 천국 이상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에이. 올릴 수 있어요. 점수 충분히. 내가 레이팅 못 올리는 이유는 게임을 안 해서 그래. 나는 알았어. 둘이 얘기하고 나가서. 아 진짜 나는 게임을 안 해서 그래. 홀스 형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다음 주 롤러와를 홀스의 어떤 다음 주에 우리 다 빠지고 혼자 시키자. 스택까지 시켜. 어 다 빠지고 수환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 오늘 안 한 사람들이 다 하기. 어, 수환이 시켜야 되겠다. 괜찮은데? 좋네. 잠깐 다음 주 나 삼성이전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삼성이전? 어 그날. 내 차 타고 갈까? 방송식 어 갈까? 내 차 타고 갈까? 영화도 못 가? 야 휘발유 곰팡이스러. 진짜. 그럴까? 휘발유 곰팡이스러웠어. 진짜 어떻게 깔지 진짜 궁금하다. 월카토 뭐 이렇게 막 다 말하기 지금 시청자들 또 이렇게 팔랑팔랑 다 속으실 거고. 나 또 집 나간 얘기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겠지. 뭐 그때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에미넴 그때 뭐 얘기하겠지 뭐 무슨. 진짜 내가 클릭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쩌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겠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어쩔 거야 그럼 막 이러면서 하겠지. 그래요. 롤러 에어컨. 그래 뭐 IG대 CLG도 리벤지 매치 했으니까 롤러와 리벤지 매치로 다음 주는 그러니까, 한번. 뭐 에미넴 얘기하면서 뭐 풀을 구할 수 없었다고. 챔스 우승자 예측. 당연히 아주 보죠. 난 한국 사람인데. 진짜. 프로스트 화이팅. 아, 에미넴 이거 안 봐도 그만인데. 진짜. 굳이 그거 난 싫다고 했는데 굳이 구해주겠다고 해놨으면 노력을 해야지. 아. 뜬금없이 아 홈페이지가 다운됐던데? 이러고 그냥 담배피러 가더라고. 막 상처를 받았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전에 떡 던졌다는 떡밥 나는 몰랐었는데 NLB 끝나고 좀 쉬자 두고 봅시다. NLB 몇 차 NLB인지 안 말해줬잖아요. 아니야 썸머라고 말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2013 NLB 썸머 끝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근데 그날 그때 언젠가 그때였었어. 막 좀 섭섭했던 적 있어. 또 뭐? 처럼 얘기하더니 뭐 또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직원들도 약간 공감한 얘기인데. 어. 아니다 이게. 아니 얘기. 이래놓고 얘기하면 또 시청자들 화나지. 기만하는 거야. 아 얘기 안 할래. 빨리 얘기하고 끊어. 빨리 얘기하고. 아, 얘기 안 할래. 아 또. 다음에 화났다. 시청자들 화났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것까지 딱 얘기할게. 응. 한번 진영이 화난 적이 있어 우리한테. 어. 화난 적 있잖아. 심프로 얘기하면서 그게 언제냐면 그 월요일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었어. 근데 자기하고 동수형은 무슨 행사를 갔어. 아 갔을 때? 그리고 우리한테 오자마자 물어보는 거야. 주말에 방송 했니 누가? 우리 다 쉬었잖아. 다 쉬었어. 방송 안 했어. 나 거기 그 물어보는 거부터 아 오늘 이걸로 한마디 하시겠구나 느꼈어 이미. 물어보신 것부터 아 방송 안 한 걸로 또 뭐라 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일찍 회의를 수집할 때 다 모였어. 그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대. 의지가 부족해. 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끌고 가겠대. 그런 말 했었어.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자기가 하겠다고 다음날 말한 거야. 난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의지의 차이. 근데 개념 있게. 아 이런 건 있어. 아 그 우리가 방송 안 하는 건 그래 잘못인데 그거를 우리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 진짜 힘들었어. 자기는 솔직히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그날 방송. 안 나오고 나 시키면 그만이야. 근데 난 그러지 못해. 난 직원이니까 나 무조건 맨날 매주 매일 나와야 돼. 근데 자기는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어. 그래놓고 자기 주말에 일해놓고 우리는 토요일을 이틀 쉬어도 방송 안 했다고 그것도 하려면 나 솔직히 좀 욱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냥 넘어간 거야. 아,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를 리셋시키자는 거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자기 주말에 일했다고 꼬장 부린 건 아니고 아닌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면서 동수 형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고 이런 걸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는 확실히 이런 게 좀 안 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안 꺼내니까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걸 또 그렇게 세게 하니까는 받아들이는 입장들에서는 또 그게 섭섭했던 거죠. 꼬장 부린 거야. 왜 이렇게 포장을 하냐? 그냥 포장 부린 거지. 그 얘기를 꺼낸 거 자체가 꼬장이야. 우리가 그냥 놀았냐고. 꼬장이야 꼬장. 꼴꼬장. 아 이 카피디 형이 타이밍이 죽겠는데요. 딜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풀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말빨이 가진 사람이야. 근데 왜 그걸 왜 꼬투리 잡아서 그걸 얘기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허섭했던 건 자기 입장을 다 말하는데 자기는 우리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줬으면 봐봐 자기는 저 방송 시간 10분 전에 전화해서 나 오늘 못 나간다 오늘 당근해야겠는데 이러면 돼. 가서 잠아. 정진호
집에서 김의중. 그 바꿔. 난 그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나는 방송에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랬어 그날. 9시간 하루에 우리는 회사 9시간 이상 일하면 퇴근해도 된다. 무슨 일이서 퇴근해도 된다. 근데 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럼 몇 시 출근해야 돼? 퇴근을 못해. 언제 퇴근하래? 퇴근을 못해.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게 그게 시간이 길어지니까는 뭐 출근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얘기해보자.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얘기해보자. 근데 2시하고 5시는 다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맞자. 2시까지는 와. 물론 형은 왔고. 봐봐, 2시에 출근했다. 봐봐, 2시에 출근했어. 2시에 출근했어. 2시에 출근했어. 새벽 3시에 끝나. 그럼 벌써 13시간이야. 그리고 하루에 9시간만 일하면 퇴근하래. 앞뒤가 안 맞아. 가끔 주말도 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봐봐. 나보고 말, 너 이렇게 퇴근하래. 한 일에 다 했으면. 자기는 그리고 회사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카피디엄 캐스트 할 거야?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던지고 좀 까먹어. 그냥 던져. 어. 딱 던져 그냥.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 그냥 막 쉬는 게 아 막 좀 재지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오 나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그게 노이로제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죄짓는 게 어떤 무슨 사장에 대한 죄짓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미안한 거야 그냥. 내가 막 빠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오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는 다 저건데 아프다고 핑.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존나 그건 쫌생 같은데. 나는 나이스 캠티 여태까지 하면서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단 하루도. 아파 뒤질 것 같아도 나왔어. 방송이 안 되니까요, 형이 없으면. 아니 뭐 예전은 그렇고 지금은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왔어. 단 하루도 안 빠졌어. 핑계 뭐 자지고 족까지 말라고 그래. 아픈 거야 씨발 죽을 거 아니면 나 죽을 거 아니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 오칠죠. 오 장난 아니야. 단 하루도 오, 빠진 적 없어. 다 같이 쉬는 날 아니면은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유진이가 부러워. 어, 왜 내용이 이렇게 가요 갑자기? 기승전관. 근데 난 그만큼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해요. 누굴까? 누굴까? 아 그러니까 맞아, 형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쉬는 게 죄짓는 게 됐어. 응,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떨쳐낼 거면은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밑바탕이. 아까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쉬는 게 죄짓는 것처럼 돼버렸다니까 진짜로. 나 그거 느껴. 그러니까 이번 주 쉰다고 하면 난 또 막 걱정돼. 아우 그 나 또 그러니까 다음 주 얼마나 더 해야 돼? 눈치를 보잖아. 어 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싫어. 그래 나는 솔직히 동성이 되게 부러워. 나 내 쉴게요. 쿨하게 말하는 게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열심히 했으면은 동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여태까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제 나아지니까 이제부터 조금 옛날부터 나아진다 그거 있었어. 똑같아. 그래 지금 진짜 나아졌잖아요. 뭐가 나아져? 빚쟁인데 회사가 부채가 얼만데. 근데 또 진영이 월요일날 오면 그런 말할 수 있어. 야 니네 방송은 말 잘하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너네 입이 없어? 왜 우리한테 말? 왜 나한테 말 안 해? 못하지. 사장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장이랑 직원은 그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진영 생각은 우리 딸에서 그냥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우리 됐다 그만하자. 진호 형도 편한 이렇게 직원한테 편하신 편이어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CEO의 그 마음도 있고 고생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그 생각도 있다.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다들 나이스 게임 팀 되게 열심히 해요. 좀 힘들다 뿐이지 열심히 해요 나. 그래서 다들 얘기를 못하기도 하는 거죠. 얘기할 거네. 중요한 얘기 해야죠. 예. 좀 프리한데 좀 그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회의실도 생겼으니까 요즘 다 자주 회의하시잖아요. 안 해 별로. 귀찮아. 아, 진호 형 말도 맞는데 우리 입장도 우리 입장 있고 진호 입장도 진호 입장 있으니까 다 같이 잘 조율해서 가면 되죠. 그렇다고요. 근데 난 그냥 내가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형이 본격 노조 방송.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그 이게 좀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 있잖아. 그 니나 아니면 명우라든지 뭐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서 내가 진호 형이랑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풀었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내 진호 아까 전화 한번 주신 분. 내가 진호 형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면 얘기는 하겠는데 그걸 설득을 못해. 그런 거는 내가 제가 빗줄을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맡아줄 거고. 그러니까 진영이 말하는 걸 던지는데 현실이 안 되거든 그게.
예를 들어 9시간만 일하고 너네 집에 가라. 근데 우리는 9시간만 일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말은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돼. 그럼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난 그냥 해. 에미넴처럼. 에미넴. 그런 식이라니까. 던져놓고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랑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이겠지만 나도 그 얼마 전에 그 방송 그렇게 하자고 한 거 결국은 난 처음부터 뭘 생각했냐면은 나랑 별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 그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왜냐 나는 어차피 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맞아? 뭐 하고 나서 VOD 처리 같은 거는 노조 3대장.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그냥 이해를 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는 저희도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한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리 막 그러니까 유진이가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우 형 얘기하는 것도 뭐가 맞는지 뭐가 좀 아닌 것 같으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래서 빡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나 할 거예요 하는데 아니네 하는데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거. 그 자식 그러니까 홀성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거 방송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네. 사실 애로에 관련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일 텐데 아마 나이스게임 TV 쭉 아셨던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이런 걸 좀 보는 재미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게임 TV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고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정말 그 던전에 있던 회사가 점점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조금씩 더 커지고 멋진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낮게임을 보는 재미로 여러분이 느끼시면은 아마 좀 그러니까 우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 빡치고 화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투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아픔도 있다 우리가. 롤러하고 얼마나 소중한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네요. 일단 그럼 다음 주에는 리벤지 배치로 한번 가는 걸로 하고 우린 그때 쉬는 걸로 여기서 결정. 저는 내가 결정. 상태 보니까 저는 또 나와야겠다. 아니. 마치 브릿지처럼 나 나오고 여기 따라서 하고 CS 파밍하다 막판에 포장하는 용도로 이렇게. 시간이 워낙 늦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나도 홀스에게 할 말 있다. 단군이 너무 안쓰럽다. 뭐 이런 거. 아니 제가 안쓰러운 거 아니었는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미련만 하는 입장이 아닌 게 두 번의 무단 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사실은 되게 죄짓는. 분위기라서 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엄연히 홀스형에게 조심스럽진 않아. 내 말 들어봐. 저는 엄연히 홀스형과 이 나이스게임 직원들에게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 죄인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데 난 네가 부러워.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끝까지 가. 끝까지 가는데 형 군대 갔다 올래? 끝까지 가는데 자 저는 그래도 3부 군대 얘기할까? 사장님이 저는 집에 가도 되죠. 그 사장님이 안 나와도 전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합니다. 예, 파이팅! 네.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고 추천 한 번씩 마무리 올려주시고 그때 한번 컴백했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 했어. 그러지 않는다고. 아, 그때도 이빨 털고 그랬어. 그래 또 사라졌어. 근데 형 그냥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네 언제 사라졌어? 바로 이런 효과야. 나 진짜 무서워. 야 형 근데 솔직히 내가 그만 둘러 했으면 벌써 그만 뒀지. 몇 년째인데. 근데 똑같았어 그때도. 아니라고! 너 어떻게 그러? 아까도 자꾸 그 얘기하면 어떡하라고 그러 나보고. 그래서 나 위진이가 그만 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위진이가 소중해 진짜. 아 진짜. 야 니가 그만 두라고. 나보고 빨리 그만 두라고 하는 거잖아. 야 무섭잖아. 언제 살았는지 모르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보고 빨리 그만 두라는 거잖아 지금. 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에럴 듣고 쇼 롤러와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놓고 저희 주말 푹 쉬고 예. 월요일에 배틀로얄 아주 블레이즈 대 인비터스 게이밍으로 돌아오도록 아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 보시고 아 얘네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다. 사장이 얘네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재밌자고 하는 얘기 예능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 제발 막 홀스 악질 사자고 이런 얘기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근데 방송은. 저 다음 주에 나와요? 월요일에? 아 그건 일단 얘기를 해봐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발 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진 빠지 마세요. 마지막에 고품격 에로에 토크쇼 롤러.